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 진행 중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런치송 프로젝트 8월 16일, 16일 날 되게 오랜만에 미니 앨범으로 나오거든요. 아, 여기 작업실은 따로 있고요. 여기는 양재동에 제 스튜디오입니다. 그 포르테 디카트로가 늘 녹음하던 곳.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녹음실을 만들고 나서 제 프로젝트로는 처음 녹음을 오늘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 녹음하려고 만들었는데 이제서야. 네, 포디카 정규 앨범을 그때 프로듀싱하면서 여기서 다 녹음했던, 약간 익숙하시죠? 여기가. 네, 반갑습니다. 아주 조그만 녹음실이에요. 그냥 보컬 녹음하고 기타, 베이스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간단하게 할수 있는 녹음실. 석영이 안녕. 석영이 들어왔구나. 예, 반갑습니다. 네. 런치송 프로젝트는 제가 녹음 다 합니다. 노래를 다 합니다. 제가. 거의 피처링은 잘 부탁을 안 드리고요. 그게 피처링을 부탁을 하면 제가 없어지더라고요. 석영아 보고 싶어. 그래서 뭐 8월 중순에 연주곡 두 곡, 그리고 노래, 가사가 있는 노래 세 곡이 총 다섯 곡이 발매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또 이제 포르테 디카트로 팬분들은 다 아시는 우리 서영도, 영도 형이랑 또 기타 성민 오빠, 이화, 그 다음에 저랑 또 오래 같이 음악했던 슈퍼스타 K나 케이팝스타, 뭐 보이스 코리아나 판두에 또 같이 한 연주자님들이 많이 녹음에 참여해 주셨고요. 곡들은 되게 평소에 많이 써뒀는데, 반갑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8월 중순에 발매하고, 그제 프로젝트 중에, 원래 여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싱글을 하나씩 내는. 그게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네 번째 싱글을 하고 스탑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귀엽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8월 중순에 미니 앨범 내고 나서 이제 조금씩 또 써놨던 곡들을 한 곡씩 여담 프로젝트로 또 여담 시리즈 연결해서 내려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런치송 프로젝트 노래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꽤 많이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제키 형 반가워요. 2010년도에 첫 싱글을, 첫 미니 앨범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7년 됐어요. 7년. 이러다가 공연 한번 못 해보고 이제 10주년 할것 같아요.
반가워. 우리 제자가 들어왔네. 그래서 작품집 같은 느낌으로 계속 제가 제작을 해서 내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념하는 의미로 음반을 냈는데 다섯 곡을 제가 좋아하는 또 선배님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승훈 선배님,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이 하는 김현철 선배님,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해주셨던 분은 윤상 형님이세요. 예. 그래서 신승훈 형, 윤상 형, 현철 형이 계속 내라. 그래서 싱어송라이터가 사실 저는 상업 작곡가로 일을 시작했지만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98년도부터 작곡가 생활했으니까 되게 오래됐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프로젝트를 2010년도에 제가 곡을 쓰고 노래하고 글도 제가 쓰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 형님들이 계속 음악을 손에서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해라.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맞아요. 예전에 신승훈 형님께서 카카오 뮤직에 제 노래를 올려주셨죠. 그때. 가족의 힘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형님들의 또 응원이 계기가 돼서, 현수 안녕. 계기가 돼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만든 곡은, 되게 재밌는, 이상민 씨랑 남궁연 씨랑 처음 음악할 때, 90년도 중후반에 그때 그분들하고 같이 음악했어요. 전 댄스 가수들 많이 작업했어요. 핑클, 뭐, 디바, 샤크라, 뭐, 이런. 그리고 나서, 박진영 씨 만나서 JYP 가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JYP에서 소속 프로듀서로 일을 했었죠. 예, 그래서 뭐, 박진영 형, 비, 원더걸스, 뭐, 임정희, 여러분 잘 아시는 임정희, 별, 노을,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하고 2009년 정도에 제가 독립을 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가수들 곡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제걸 하고 싶어졌었어요. 어찌됐든, 뭐, 소소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활동을 제가 다른 음악 방송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못해요. 또 활동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 밴드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혼자 해야 되니까, 저는 또 음악 방송, 음악을 만드는 일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작품집을 낸다는 느낌으로 계속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중순에 음악들 나오면 조금, 포르테 디카트로 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클래시컬한 느낌보다는 좀 올드팝 느낌도 있고, 퓨전 재즈, 그다음에 조금 트렌디한 연주곡들도 있고, 80년대 신스팝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선호하던, 동경하던 음악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지난번 7년 동안 나왔던, 런치송 미니 앨범 정규 1집, 그리고 여담 시리즈로 또 싱글 4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저희 포르테 디카트로 스트링 팀하고 또 스트링 녹음도 예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이화, 우리 또 저랑 같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이화 교수님이 지금 일본에 가 계세요. 일본에 가 계시는데, 그 롤랜드라는 악기 회사의 공식 연주자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몇명안 되신 분한테 들어가서 이하 교수님 또 오시면 또 건반 녹음도 하고 브라스 녹음도 예정돼 있고 남은 녹음 일정들을 그때그때 한번 라이브로 기회가 되면 또 녹음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 건강 챙기시고요. 또 기분 좋은 주말이니까 기분 좋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맞습니다. 건반 담당하시는 분이 저랑 또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그 댓글들마다 글을 다 다를 이렇게 댓글을 못 해드리니까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저도 누구한테 글 썼는데 이렇게 댓글 안 달아주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다못 달아드려서 이해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또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은 혼자라 혼자 하는 건 처음이라 라이브 때 조금 재밌는 상황들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상황들이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라이브 방송을 뭐 시도 때도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을 마칠게요. 전또 녹음을 해야 돼서. 예. 예,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